알아서 하세요. 내 인생과 했는데 뭐. 알아서 하쇼. 미노타우루스를 잘 봐야 됩니다. 비스트맨은 미노타우루스만 있으면 되는 종족이기 때문에 진영. 미노타우루스로 시작해서 미노타우루스로 끝나. 그만큼 저 유닛이 강력하고 강력하다. 그냥 세다. 제가 한번 붙는 게 문제지. 붙고 나면 이제 깡패가 돼버리기 때문에 안 붙는 게 최고고. 붙기 전에 녹여버리는 게 최고긴 한데 그게 되려나? 저기 붙으면 이제 요런 라인은 그냥 부악 하면서 쓸려가지고 완전 반토막이 나거든요. 비스트맨? 해보진 않고 보기는 많이 봤지. 당해보기도 많이 당해보고. 그래서 대미노타우루스 보병진인가? 방진. 이게 일종의 본진이지. 그리고 본진을 지키는 외곽의 병력들. 이게 진이 좋은 게 뭐냐면은 여기가 언덕이란 말이야. 즉 아군이 뒤통수를 안 쏴요. 곡사로 쏴. 직선으로. 아니면 직선으로. 아주 좋은 포지션이라고 볼수 있지. 그리고 비스트맨은 이게 미노타우루스. 강력하지. 이거 한 손이지. 방관 66, 대보병 12, 총합 78. 일단 맞으면은 기본 78이 달고 시작한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 데미지가 이제 52가 있는 거고. 고정됨 60, 70 뭐? 68초, 아이씨. 아, 이거 얘들, 카오스 워하운드가 이거 뒤치게 오네. 온다. 박아요! 이 미친 새끼들. 보병진 터지는 것 봐. 얘들로 시작해서 얘들로 끝난다니까. 비스트맨은 다 터져 이씨. 죽는다 죽어. 얼마나 미노타우루스 피 얼마야? 걔도 많이 다는데 반피 날라갔네. 괴물 보병이죠. 이게 지금 이쪽에 병력이 너무 노는 애들이 많아. 이거를 좀 펼쳐가지고 이렇게 쭉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미노타우루스만 돌진해 버려가지고 돌파력이 좋으니까 갈리겠는데. 아무리 미노타우루스가 세도 다구리에 장사 없지? 이 병력이 놀고 있어서 그래. 세 부대 못해도 두 부대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다 뚫고 가. 빠지네. 얘들이 합류했었으면 게임이 바뀌었을걸? 이 라인에. 결국에 지금 미노타우루스가 여기를 박살 냈음에도 못 뚫었잖아. 그래서 사격지는 여기는 건재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야. 보병진이 이긴 거야. 여기는 수비의 승리지. 안 뚫렸어. 여기에 너무 어그로가 걸렸다. 미노타우루스가 뚫고 가가지고 여기 아까 원래라면 여기 그 진영이 뭉개졌었잖아요. 애들이 밀려나 충격으로 밀려나면서 구멍이 생겼단 말이야. 그때 보병들이 들어오면은 그 빈틈을 메꿔. 그럼 여기 난전 형태로 가버려. 그러니까 정갈된 싸움이 안 나오는 거지. 좀 개판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큰 질량이 큰게 꼬라박아가지고 박살을 내놓고 그 틈으로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된 거예요. 놀고 있잖아 지금.
그걸 했었으면 판도가 바뀔 수도 있어. 여기 사격진에 도달할 수 있었을 거예요. 킬 먹는 거 보소. 이거 뒤에서 이거 프리딜러 카즈라크는 이제 전설 군주, 무쌍 군주인데 얘도 짱쎄. 세긴 쎄. 전설적인 무쌍 군주라서. 얘 미노타우루스. 얘도 미노타우루스인가? 얜 모르겠다. 그냥 일반 그냥 군주인가? 전설. 종족이 없나? 한 손엔 채찍, 한 손엔 대검. 이 검이 사람 키만 할 것 같은데. 어? 멘탈 터졌나? 아닌데 멘탈 안 터져. 아, 병력 다 죽어서 얘 혼자 남아서 그렇구나. 얘 빼고 부대가 다 터져가지고. 얘도 이거는 자연적으로 뭐랄 그냥 퇴각하는 걸 거예요. 얘 바닥에서 불남. 프라이멀 레이지. 아, 체력이 50% 이하일 때 발동되는 버프가 있네. 오, 군주 죽을 뻔했네. 워해머가 이게 재미, 이게 좀 보는 맛이 있어요. 괴물 보병들이 막 삐대면서 들어가는 거? 팍 하면서 박아버리면 애들 막 다 튕겨나가면서 막 다 뚫어버리고. 보는 맛이 있어 그게. 묘한 쾌감? 박살내는 맛? 괴물들이 좀 세지. 애초에 인간 대 괴물이 되거든요. 인간이 머리를 쓰고 장비가 좋아서 장비를 만들어내서 센거지 맨몸은 약하잖아요 피지컬적으로. 뱀파이어가 좀 큰다 저쪽. 저 딱 먹으면 짱나는데. 비스트맨 사격 기병이 있을걸요? 근데 미노타우루스가 압도적으로 세가지고. 뭐야 민중의 회복해? 왜 행복해 임마. 자, 뭘 지울 수 있는지 보자. 어디서 기병을 뽑아야 되는데. 잠깐만, 대장간이 지으시네. 수입, 지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일단 여기 방어 건물을 올려야 된다, 생각해보니까. 방어 건물부터 올려야 돼. 여기는 최전방이라서 안 돼요. 요것도 뭐 하나 부셔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부시자. 부시고 이거 올려. 올리고
우리 부대를 마리엔부르크로 이동을 시킨다. 에이씨, 안 가지네. 이거 곧 반란 일어나서 반란 제압하러 가야 돼요. 여기에 방어 건물 올리고, 여기 방어 건물 올리고, 그래서 외곽 지역에 혹시 모를 침입을 대비하고, 제국은 하루 종일 전투고, 오지는구만. 근데 브리토니아는 정예 연대가 없네? 지금 보니까 아, 이번 달 말? 아, 그래요? 얼마 안 남았네. 내가 이틀 뒤에 휴가가 이제 같이 해가지고 비번이랑 놀면은 이번 달 말이 되니까 뭐 이틀만 있으면 되네. 근데 잠 온다 야. 요즘 맨날 새벽 1시, 2시? 그때 자니까 3시 넘어가니까 이제 잠 오는데. 비스트맨이 초반이 좀 어려울지 않나? 아, 그냥 하는 거 내정 없이. 초반에 보병진이 스펙이 좀 그렇던데. 미친. 어, 맞았네. 아니 이게 원래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있냐? 왼쪽 여기만 딱 잘라가지고 이게 어떻게 뒤로 빠질 수가 있지? 우리는 그런 마이크로 컨트롤이 안 돼요. 이씨, 살아 움직여. 병력 이거 확 꼬이는 것 봐. 말도 안 돼. 오, 직격. 피하다가 맞음. 우호, 우호. 우리도 저렇게 기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 보병 아니다. 야씨, 궁수 다구리 맞고 터진다. 터져. 일단 쏘고 보내 막. 우와, 갈렸다 갈렸어. 일단 한 부대 터짐. 예비대가 움직여서 여기 백업을 가야겠지? 어? 뭐야, 저쪽에 사거리가 왜 이렇게 길어? 뭐야 이거, 저격수? 핸드건너네. 띠용 레디 투 파이어. 핸드건너가 사거리가 길긴 길다. 근데 저 사격 라인을 과연 도달해서 싸울 수 있을까? 우와, 씨, 사거리 오지. 이쪽 쏘고 있거든요? 6251. 어, 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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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린다. 없어진. 야, 이거 사격 너무 한 거 아니야, 이쪽 라인? 보니까 다 터지네. 아, 여기다 핸드건너 라인이구나. 아이고 대박. 아이고. 없어짐. 점사.
핸드거너가 위력적이긴 하지. 바로 녹아버리네. 근데 크로스보우가 엄청 좋다. 되게 좋은데 크로스보우? 녹이는 속도가 일품이요? 저게 시점. 아 화살 날라와요. 아 총알 날라와요. 아 뒤지겠어요. 우다다다다다다다. 살아남은 적이 없어. 일방적인 학살 당하고 있어. 폐잔병들의 모습이 이렇겠지? 그 제네바 조약인가? 그 포로 대화하는 조약 있잖아요, 전쟁 중에. 그게 적용이 안 된다면 저렇게 뒤지는 걸 거야. 협약인가 조약인가? 오케이. 그레이트 소드 241 킬, 크로스보우 329 킬, 280 킬, 233 킬, 211 킬, 총합 1000 킬을 넘게 여기서 뽑아냈네. 크로스보우 라인이 이번에 메인 딜러였구나. 에이라이 제네바 협약? 아, 조약이 아니었군요. 근데 그게 지켜질까? 안 지켜졌을 것 같은데. 자, 내 턴이 오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피곤타. 아침에 일어나야지. 저녁에 출근이긴 한데 오늘은 야간이라서. 뭐 그래봤자 4시에나 4시 반에 나가야 되는데.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내 턴이 오면 저장을 해야겠어.